지난 에피소드에서 이어서 수풀과 관련해서 좀 추가적인 내용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자, 수풀은 여기 있는 이 그림에서 얘들이 수풀입니다. 보시면은 수풀이 있고 위에 스테이트 수풀, 내셔널 수풀, 글로벌 수풀, 다시 또 수풀, 뱅글뱅글뱅글뱅글 돌도록 되어 있습니다. 얘네들이 하는 역할이 뭔지 봤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오픈해시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구체적인 수단이에요. 오픈해시. 오픈해시 알고리즘을 구현합니다. 오픈해시 알고리즘이 뭔지 또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알고 보면 단순한 거예요. 자, 오픈해시 알고리즘은 뭐냐니까 트레이드 그레이가 발생하게 되면 이 그레이를 트레이드를 수풀에 보고를 하는데 만약에 지구상에 수풀이 딱 하나만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얘가 60억, 70억, 80억 인류와 그리고 수십억 개의 자동차의 그레이를 혼자서 다 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불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나누는 겁니다. 나누는 건데 어떻게 나누느냐니까 제일 먼저 이렇게 이 그림이 어디 갔는지 안 보이네. 제일 밑에 있는 것이 단위 수풀을 만들어놔요. 이렇게 단위 수풀들이 예를 들어서 한 10만 개의 단위 수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 수풀이 있으면은 얘네들 단위 수풀이 모여서 위에 스테이트 수풀을 또 구성을 합니다. 스테이트 수풀 몇 개를 또 구성하죠. 스테이트 수풀이 한 만 개가 구성이 된다고 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테이트 수풀 위에 내셔널 수풀을 구성하는 겁니다. 내셔널 수풀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걸 대신 대표하는 거죠. 색깔을 다르게 할까요? 그리고 이 내셔널 수풀, 194개의 내셔널 수풀이 구성되죠. 그럼 194개의 내셔널 수풀을 통과하는 하나의 글로벌 수풀이 구성되는 겁니다. 계층 구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홍길동이 있습니다. 홍길동. 얘가 홍길동이에요. 미스터 홍. 미스터 홍이 있고 그리고 트럼프도 있어요. 미스터 트럼프. 미스터 T. 미스터 H. 이렇게 합니다. 홍길동은 한국에 소속되어 있는 한국인이고 트럼프는 미국에 소속되어 있는 미국인입니다. 홍길동과 트럼프 간의 거래를 하는 것은 처음에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니까 홍길동이 소속되어 있는 수풀. 홍길동의 거주지가 예를 들어서 제주시 한경면이에요. 제주시 한경면. 제주시 한경면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홍길동의 거래는 제주시 한경면에 할당된 수풀이 얘의 거래를 기록을 합니다. 수풀의 역할은 거래를 기록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 그리고 트럼프가 살고 있는 동네는 미국의 오렌지 카운티라는 곳에 살고 있어요. 오렌지 카운티. 그러니까 트럼프가 하는 거래, 참여하는 거래는 오렌지 카운티가 기본적으로 뭐라고 해요? 기록을 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두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미스터 홍과 미스터 미즈성 성춘향이에요. 성춘향과 홍길동이 둘 다 한경면에 살고 있다 라고 한다면 얘가 이겨야 되겠죠. 그러면 홍길동과 성춘향의 거래는 한경면이 기록합니다. 기록. 얘가 기록의 당사자가 돼요. 모든 기록의 당사자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누구예요? 미즈성. 그러니까 성춘향이 제주시 한경면이 아니라 서귀포시에 산다고 가정합시다. 서귀포시에 있다 그러면은 서귀포 제주도에 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주도 오면은 서귀포라는 곳이 있어요. 서귀포. 있고. 서귀포에 살고 있고 그러면은 서귀포는 한경면 소속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춘향은 한경면 소속이 아닙니다. 그럴 경우 만약에 홍길동과 성춘향 사이에 거래가 발생한다면 이 거래를 기록하는 것은 한경면과 서귀포를 포괄하는 가장 가까운 상위 수풀에서 처리합니다. 그게 어디예요? 이게 제주도예요. 제주도 수풀. 스테이트 수풀이 되는 거죠. 제주도라고 하나 스테이트. 그러면은 얘와 얘 사이의 거래는 홍길동과 성춘향 사이의 거래는 제주도 수풀이 치료를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살고 있는 이 사람 성춘향이 서울에 살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서울.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홍길동과 성춘향 사이의 거래는 제주도가 아니라 한국에 처리해야 됩니다. 한국 수풀. 이해되시죠? 그런데
아, 죄송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홍길동과 이번에는 성춘향이 아니라 트럼프와 간의 거래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소속이 국가가 다르죠. 트럼프는 미국이고 홍길동은 한국이잖아요. 따라서 이 두 사람 간의 거래는 한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글로벌 스프레서 처리를 합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할,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느냐 하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아주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오픈해시라고 하는 블록체인 기술이 동작하는 기본 메커니즘이에요. 오픈해시. 이제 오픈해시란 말이 앞으로 자주 등장하게 될 겁니다. 오픈해시가 하는 역할은 뭐냐니까 위변조 불가능한 데이터 기록 메커니즘이에요. 이게 기본적입니다. 그 블록체인 기술의 모든 블록체인 기술은 한 가지 목적밖에 없어요. 위변조 불가능한 데이터예요. 를 생산하는 거죠. 그게 블록체인 기술인데 그 방법이 뭐 마이닝을 하든 뭘 하든 단 여러 가지를 하는데 오픈해시는 마이닝을 하지 않고 직조를 합니다. 직조. 천을 짜요. 위빙이라고 표현하죠. 그 견우직녀란 얘기가 나와요. 견우직녀와 같은 직녀 직조를 통해서 데이터가 위변조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럼 데이터가 위변 그렇게 직조를 하는 메커니즘이 뭐냐니까 바로 이러한 수풀의 계층 구조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만약에 환경면에 살당된 수풀이 기록할 경우 얘가 데이터를 기록하고 그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부터 해시를 추출해서 얘의 상급 기관으로 보냅니다. 제주도죠. 제주도는 환경면뿐만 아니라 한림읍도 있고 애월도 있고 등등 제주도에 있는 여러 카운티들 읍면동을 말합니다. 읍면동으로부터 해시를 모아서 그것으로 천을 짜는 겁니다. 천을 짜고 그리고 한국은 제주도와 서울과 부산, 광주로부터 시를 모아서 다시 그걸로 천을 짜는 것이고 또 한국과 미국과 일본, 중국으로부터 시를 모아서 글로벌에서 수풀을 시를 짜요. 시를 모아서 천을 짜는 거예요. 글로벌이 짠 천이 다시 각각의 랜덤하게 이렇게 밑으로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뱅글뱅글뱅글 돌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어디 우리 예쁜 그림 어디 있나요? 아, 위에 있죠. 위에 이렇게 숯불들이 뱅글뱅글뱅글 돌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화살표 방향은 바로 해시가 전달되는 메커니즘입니다. 해시. 해시가 뭐냐라는 걸 알아야 되죠. 해시에 대해서 또 이어지는 에피소드에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뭐 해시를 굳이 바로 어코디스의 코드를 같이 보겠습니다. 해시를 만들어내는 코드. 자, 여기에 기본적으로 숯불이 동작하는 메커니즘이에요.